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이렇게 좀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은 뭐참 안타깝게도 돈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전운 어떤 이런 재물은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방법이나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용 아세요? 용? 예, 맞아요. 용? 용은 재복을 부르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신도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이렇게 카드로 된용 그림을 드려요. 카드는 청룡, 황룡 이렇게 해갖고 내가 카드로 된 그림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카드를 갖다가 내가 복주머니나 아니면 내 지갑 패스포드 안에나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그래도 좀 재복을 좀 이렇게 재복 기운이 이렇게 돌아갖고 그래도 금전이 이렇게 좀 쌓이고 쌓이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고 하신다는 게 내가 쓸데없이 돈이 안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뭘 하나 투자를 해도 여기서 돈이 뭐 많이는 아닌데도 조금 조금 부는 거. 이런 것도 다 금전 운이잖아.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서 드렸었어. 그 차에 같은 데 이렇게 걸고 다니시라고. 요즘에 차들은 거의 다 있잖아. 그쵸. 집집마다 한 대씩은 거의 있으실걸요. 그래서 내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내 패스포드에도 놓고 다니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우생식기 있지. 여우생식이요? 저희 주로 물건 저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마물상이라고 있어. 그런 데서 파는 건데요. 본인 일반인들이 이제 뭐 어디서 그걸 구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뭐 해외에다 시켜야 돼요. 어디에다 시켜야 돼요. 막 이래.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팔거든. 근데 여우생식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내차 안에나 아니면 내뭐 가방이나 이런 데 놓고 다니시면 이런 것도 재복을 참 많이 불러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영업 기운세들도 많이 올라갔고 좀내 주위에 또 사람들도 많이 꼬이고 막 그러거든. 그래갖고 좀 이제 금전이 아무래도 내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꼬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한번 구매들 해봐. 그러면 여우생식기라면 뭐 수컷 암컷 어떤 내가 남자면은 암컷. 아 반대로요? 반대로. 반대로 있어야지. 왜 꽃하고 나비하고 벌하고도 내가 암컷 수컷끼리 이렇게 붙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은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 상업하시는 분은 상업. 거기서 또 영업 기운세도 올라가고, 뭐 거래 계약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도 내가 금전이 막또 들어오잖아. 그런 것도 또 괜찮고. 청룡, 황룡, 이런 카드 같은 거. 그림. 그림 카드라고 요만하게 또 팔아. 필요하시면 연락해, 내가 보내줄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넣고 다니시면은 참 좋아요. 한번 해보셔요. 해보셔갖고, 나도 모르는 돈 생겼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매하신 게 짜장면 사야 되지. 맞죠? 어떻게 금전운을 부르는 방법,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오늘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